네, 여러분 돌아왔습니다. 자, 지금 제 카메라 장비를 잠깐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 제 방이고요. 자, 보세요. 아, 올림푸스 펜 최초 모델이죠. EPN. 올림푸스 펜 EP1이네요. 네. 70D, 7D 마크 2, 그리고 6D 제 풀프레임, 그리고 탐론 150, 600, 예, 슈퍼줌 렌즈죠. 그리고 쓸모없는 우리의 소니 올림푸스 펜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렸던 소니 넥스 시리즈입니다. 저 당시만 해도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자, 자, 한번 볼까요? 이렇게 놓고 해야 되나? 지금 일단 제 뭡니까 이게 제스팜, 네, 카메라 냉장고죠. 제스팜 요렇게 물건이 있습니다. 요렇게 제 카메라들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잠깐만요. 자, 자, 1번으로 제가 메인으로 쓰는 것들, 쬐깨다시, 아니다, 메인으로 쓰는 것들만 먼저 한번 봅시다. 네. 확대, 네. 너무 확대인가? 1배로 갑시다. 네. 오! 네, 일단 이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EOS 6D입니다. 풀프레임이고, 빨간색이죠. 색깔이 끝내주는데, 자, 그리고 여기에 꽂혀있는 렌즈는 L렌즈. 내가 눈이 나쁜 거구나. 자, 여기 꽂혀있는 렌즈는 L렌즈입니다. L렌즈, 구형 L렌즈. L이라면 빨간 띠를 두르고 있고 비싼 렌즈죠, 캐논 중에. 이거 되게 오래된 거예요. 2870. 그런데 이거는 그 캐논이, 그러니까 LG 상사에서 수입을 할 때, 캐논 거를 수입할 때 거라서, 얘는 AS 받을 때 청소하고 핀 교정은 무료가 돼요. 그리고 너무 오래되고 보관이 잘못돼서 얘는 안에 포그가 있습니다. 포그라면 이제 포그라 그래야 되나? 아무튼 저거 그거 곰팡이가 끼어 있어요. 곰팡이가 특이한 거는 이제 제스밤에 제가 넣는 이유가 그 곰팡이 때문인데, 곰팡이가 한번 쓸기 시작하면 여기서 일로 오염이 될 수도 있고, 얘 하여튼 더 키우지 않으려고 얘를 지금 이제 제스팜을 사가지고 넣고 있는데, 얘는 곰팡이가 좀 쓸어 있는데 조리개를 어느 정도 쪼으면 여기서 곰팡이가 이제 센서에 까만 점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점 한 3개가 보이는데, 이거는 조리개를 개방했을 때는 별로 그거 의미 없고요. 풍경 사진 찍거나 뭐 좀 가까이서 뭐 찍을 때 조리개를 많이 쪼으면 이제 뭐 점이 나오죠. 아깝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좀 뭐 싸게 L렌즈 맛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냥 이걸 하나 구입을 해가지고 지금껏 팔지도 못하고, 곰팡이가 쓰러가지고 팔지도 못하고 그냥 쓰고 있습니다. 2870. 원래 2470이 신계륵인데 2870은 9계륵이 됐는데 이제 새로운 또 계륵이가 나와서 얘는 99계륵이 돼버렸어요. 아무튼 L렌즈로 이것도 색감도 극하고 꽤나 쓸만합니다. 24mm 영역이 없어서 그렇지 뭐 별다른 뭐 2470 뭐 신형 뭐 구형 따질 물은 그런 상황은 아니에요. 괜찮아요 얘는. 자, 그 다음 저의 풀프레임, 자, 6D죠. 6D는 뭐 제가 리뷰를 한번 쳤던 것 같은데 안 쳤나 모르겠네. 6D 훌륭합니다. 6D도 훌륭하고 풀프레임이고, 일단 이게 중급기 50D 뭐 두 자리 숫자 있잖아요. 50D, 60D, 70D, 90D 그 녀석만큼이나 가벼워요 얘는. 일단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별 부담 없이, 대신에 이제 인터페이스가 이제 십자 스틱이 안 들어가서 약간 사용하기가 조금 뭐 좀 빨리 쓰기에는 조금 단점이 있죠. 자, 일단 저희의 카메라 하나 넘어가 봅시다. 자, 뭐가 있나 열어봅시다. 자, 자, 제가 쓰는 바디들, 자, 여기 보이십니까? 자, 이거는 70D예요. 70D 얘는 이제 70D 두 자리 숫자니까 중급 바디죠. 중급 바디고 이제 APS-C 센서, 그러니까 크롭 바디입니다. 1.6크롭이고요. 풀프레임 보다는 센서 크기가 작다는 얘기죠. 이거 열어보면 얘는 좀 작아요. 좀 작죠. 딱 봐도 작죠. 네. 풀프레임 한번 열어볼까요? 얼마나 큰지. 풀프레임은
센서 크기가 딱 봐도 좀 넓게 크게 먹었죠. 일단 그렇습니다. 일단 크롭바디는 말 그대로 이제 좀 센서 가격이 원래 카메라 부품에서 제일 비싼 편인데 걔가 좀 작기 때문에 좀 싸게 나오고, 얘 같은 경우도 뭐 이렇게 켜보면 봅시다. 네, 우리 애기 사진 나오죠. 이게 스위블이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동영상 찍을 때는 굉장히 좋아요. 사진 찍을 때는 이제 로우 앵글로 이렇게 촬영할 때, 밑으로 내려서 로우 앵글로 촬영할 때 한 번씩 이게 쓸 때가 있고, 뭐 높은 앵글로도 이제 옛날에 노파인더로 그냥 이렇게 막 찍고 그랬는데, 이게 또 사용할 때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놓을 수도 있고, 이게 스위블이 굉장히 쓸모가 있어요. 이렇게 해버리면 아예 보호가 돼버리니까 그냥 뷰파인더로만 그냥 집중해서 사진 찍고 파인더 나중에 볼 거다 이러면 덮어놔버리면 아예 뭐 충격이나 이런 거로부터는 자유로우니까 괜찮습니다. 가볍고 작고, 그리고 얘는 와이파이 같은 걸 지원하기 때문에 윗부분은 플라스틱이에요. 아까 6D도 상부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부만 마그네슘이고, 얘는 이제 올 플라스틱인데, 말했다시피 60D부터 이제 중급기가 저거됐거든요. 60D부터 중급기가 갈라지면서 7D가 나왔어요. 갈라지면서 7D가 나와서 이제 얘가 7D가 이제 크롭 센서에서 하이엔드가 되면서 이제 좀 뭐라 그럴까, 중급기가 다운그레이드가 됐죠. 그리고 중급기에 한 자리 숫자 7D라는 바디 라인이 나오면서, 얘는 풀 마그네슘이고 여기 조작 스틱도 여기 붙어 있어요. 십자 스틱. 이게 굉장히 편한 겁니다. 이게 있고 없고 차이가 좀 심하고, 아무튼 예, 저의 7D까지 같이 보게 되네요. 7D 마크 2, 7D 막이에요. 65 크로스 측거점, 올 크로스 65 파인더인가, 하여튼 여기에 측거점이 가운데 몰려 있는데 얘는 좀 넓은 편이에요. 그래도 뭐 꽤나 괜찮습니다. 오디 마크 3 정도 하고 비교가 되나, 하여튼 뭐 되게 괜찮아요 얘는. 다만 예, 7D막 자체의 화소수나 센서는 조금 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70D보다 7D막이 조금 더 늦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스위블 적용 안 되고, 얘는 또 터치까지 돼요. 터치까지 돼서 굉장히 쓸모가 있습니다. 근데 얘는 아마 제가 팔 거예요. 당장에 돈이 없어서 일단 처분할 예정입니다. 얘만 따로 리뷰를 한번 살짝 한번 쳐보고 싶은데 한번 보죠. 자, 그 다음 보여드릴 것은 저희의 두 번째 L렌즈. 자, 이겁니다. 이거. 자, 캐논 흑통이죠. 자, 보자. 이렇게 낮춰서 좀 볼까요? 이거 아니구나. 네, 이렇게 낮춰봅시다. 야, 이게 캐논 흑통이죠. 자, 캐논 흑통. 자, 캐논 흑통의 특징은 네, 70-200인데 얘도 구형이어서, 아까 2470이었는데 2870이 이제 구형이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형 엄마 백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70-200인데 이제 IS 이제 스테빌라이저, 이미지 스테빌라이저가 없는 녀석입니다. 그리고 얘는 USB 모터가 적용이 안 됐어요. 여기 보시면 이제 초점 거리를 좀 짧게 혹은 멀게 놔두면서 이제 이게 초점 잡는 속도를 좀 조절하기 위해서 거리 조정 이제 스위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동 모드, 짧게 길게 수동 뭐 이렇게 되는데, USB 모터가 없기 때문에 이게 좀 작동할 때 속도 소리가 좀 나요. 소리가 실루막에 한번 껴볼까. 자, 그리고 여기 이 녀석, 예, 이거 삼각대에 꽂는 이거 마운트 링입니까? 마운트 링도 제대로 달려 있고, 그리고 보통 이게 77mm 필터 쓰는데 구형이기 때문에, 근데 조리개 값은 2.8 고정 조리개로 이제 스펙상은 똑같아요. 대만 이제 70mm 영역이 없어서 80mm부터 시작하고, 얘도 아픔이 있습니다. 얘도 여기 보면 거리개 창이 살짝 내려앉았어요. 밑으로 이제 이게 원래 딱 튀어나와야 되는데 밑으로 좀 꺼졌고, 얘 같은 경우도 앞에 보면 이게 은하수처럼 점 보이죠. 이게 이거 아무리 조리개 조여도 이제 대물렌즈의 기스나 점 같은 건데 한번 떨궈서 깨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찍은 자국인데 여기 보시죠, 이거. 근데 결과물에는 이상이 없더라. 그래서 잘 쓰고 있습니다. 얘는 뭐 곰팡이 이런 것도 없고, 얘도 겁나 오래된 건데, 자, 이 렌즈의 또 특징이 또 있죠. 일단 색감이 그윽하고 좋고, 오래돼서 이 줌 링에 있는 이 고무 그립이 늘어난 거 보이시죠, 이게. 원래 제가 살 때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가면 갈수록 심해지더라고요. 예. 고무가 오래되면 뭐 경화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죠. 세월 무상입니다. 네. 자, 이것도 전용 이제
효통, 예, 캐논, 이게 매직 파이프라고 불리더라고요. 꽤나 잘, 뭐, 이렇게 결과물이 꽤나 괜찮은 편이어서 엄마 백통만큼이나 인기가 있었는데, 이제 멀쩡한 게 없어요. 네. 그리고, 자, 이거 봅시다. 이거. 얘는 전용 이제 후드인데, 이제 내부에 터랙이 없고, 일단 뭐 무광택 처리가 돼 있는데, 바깥은 원래 반광택이었는데 제가 좀 흠집이 많아서 좀 닦다 보니까 광택이 나버렸어요. 광택이 나면 안 되는데. 자, 이렇게 끼우고, 네. 열고, 원래 돌려 넣는 게 아니어서 도라는 가지만은 이게 좀 체결하기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다만 이것이 모양이 좀딱 봐도 좀 후드가 약간 좀 이제 뾱짝 꽃무늬처럼 이렇게 아니면 좀 날렵하게 되든가 아니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약간 좀 투박하다고 생각이 되나? 둥근 막 그런 맛이 있어서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빼놓고 이렇게 바닥에 이렇게 놔두면 이 왠지 이게 밥그릇 같아요. 이게 딱 봐도. 그래서 이거의 별명은 개밥그릇입니다. 개밥그릇. 예, 개밥그릇 출동. 예. 아니 저는 이것만 쓰자니 여기 충격 갈까봐 개밥그릇을 웬만하면 끼는데 좀 뽀대가 안 나요. 이게 렌즈가 이제 아쉽게도. 렌즈 소리 한번 들어볼까? 이게 USB 모터가 안 들었기 때문에 자 USB 모터 같은 경우에는 이거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이제 울트라소닉 모터, 초음파 모터가 들어있으면 소리가 AF가 뚜껑을 열어야 되나? 소리가 녹음이 잘 될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소리가 되게 조용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끼워 놓으면 소리가 안 좋아요. 그냥 일반 모터 소리가 나기 때문에 뚜껑 열어야 되나? 자, 조용한 환경이기 때문에 아마 녹음은 됐지 싶은데. 하여튼 후지입니다. 예. 약간 다만 이게 가격이 워낙 예전에 쌌고 얘도 이제 예전에 엄마 백통이 한 70만 원, 90만 원 할때 얘는 30만 원대 정도 됐었어요. 지금은 오래돼서 값이 떨어지긴 했어도 그래도 25만 원 정도는 하지 않는가 뭐 싶습니다. 그리고 뭐 구형 얘도 굉장히 싸게 25만 원 정도 구입을 할수 있고 L 렌즈가 성능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거 구형이어도 살만은 해요. 제 생각에 L 렌즈가 고정조리개라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고 좋습니다. 그냥 예.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저희의 메인 렌즈 또 나옵니다. 자, 이거 메인 렌즈는 바로 50mm 점팔이죠. 점팔 렌즈. 점팔이 아니고 점사구나. 예. 50mm 점팔이 가장 그거한데 추천할 만한 렌즈인데 얘는 더 추천할 만한 렌즈. 50mm 점사 렌즈입니다. 이게 58mm 필터를 쓰고 있고 얘는 BW 갖고 있네요. 50mm 1.4, 네. 1.4 조리개 때문에 굉장히 괜찮은 그러니까 배경 날림을 쓸수 있고 거기다가 이게 무게가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꽤나 괜찮게 쓸수 있어요. 가격도 그렇게 심하게 부담스럽지 않으면서 그리고 딱 보면 풀프레임에 50이 가장 최적화된 그러니까 메인 그거라 그럴까? 그냥 기본 렌즈라고 할수 있고 그리고 표준 렌즈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이걸 꼈을 때 후드 제외하면 이제 굉장히 컴팩트하거든요. 이렇게. 그리고 6D나 이런 거는 풀프레임 워낙 가벼운 데다가 얘도 특징이 작고 가벼운 거예요. 꽤나 가벼워요. 점팔은 훨씬 더 가볍지만 얘는 이제 조리개 1.4를 쓸수 있기 때문에 배경 날림에 있어서 꽤나 재미를 볼수 있습니다. 점사. 네, 점사 렌즈. 제가 제일 좋아하는 점사 렌즈입니다. 역시나 USM 모터를 썼기 때문에 조용하고 빠르고. 다만 이제 얘도 좀 뽀대가 조금 덜 나는 편이라고 할수 있죠. 아까 L 렌즈에 왕후드를 끼면 정말 뽀대가 괜찮습니다. 자, 그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바디, 아, 캐논 렌즈들 좀더 볼까요? 자, 일단 넣어놓으면서 봅시다. 자, 캐논 렌즈 나오시라. 네. 아이고, 꽁 찍었다. 어차피 플라스틱에 찍었기 때문에 괜찮아요. 살짝 빼야지. 이게 여기 너타가 다 부시네. 자, 급하게 하다 보니. 예. 자, 이것은 용루 35F 조리개입니다. 예. 용루 제가 사무캅을 도저히 못 구해서 중고로 그냥 이걸 사서 쓰고 있어요. 이놈의 코로나 후유증. 물좀 마시겠습니다.
자, 용루 35mm FE. 35mm 화각이 이제 뭐 사무엘 같은 렌즈를 많이 쓰기 때문에 저도 이제 그런 거 써보고 싶긴 한데 현재 돈을 좀 모으고 있는 중이라 거짓입니다. 도와주십시오. 예. 자, FE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무캅이 옛날 구형 이제 베이스로 만든 데 비해서 이거 같은 경우 1.8 렌즈, 그러니까 50mm 1.8 렌즈를 약간 카피해서 만든 그런 느낌이에요. 다만 이게 좀 업그레이드 된 게 이제 이 마운트부가 50mm 1.8 렌즈랑 거의 구조나 모든 면이 똑같은데 이게 있어요. 이게 금속 마운트가 달려 있어 가지고 얘는 조금 업그레이드 된 듯한. 그래도 뭐 중국 뭐 알리나 이런 데서 구입을 하면 13만 원 정도에 가져올 수 있거든요. 물론 새 거로 그 정도에 가져올 수 있다는 건 되게 장점이긴 한데 역시나 중국산이니만큼 성능이 100%까지는 아니에요. 이게 캐논 사무캅보다 한 그래도 한 85%에서 90% 성능은 나지 않을까 생각은 되는데 이것도 뭐 USB 모터 이런 건 없기 때문에 시끄럽고 느립니다. 그리고 이 링이 이제 초점 링이 이게 고무예요. 희한하게. 예. 이거 원래는 점팔에서는 플라스틱인데 굳이 고무 넣을 필요는 없는데 보기도 참. 그리고 앞에 용노우 적혀있죠. 용누 별로 보기 안 좋습니다. 다만 이제 35mm 화각을 한번 해보고 쓸만하면 이제 사무엘 1, 2 이런 걸로 넘어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 괜찮이 35mm 화각도 꽤나 괜찮습니다. 이거는 삼양 렌즈인데 제가 어떻게 중고로 구입을 하게 되는데 얘가 후드가 없어가지고 후드가 왕후드 꽂으면 되게 멋있거든요. 아무튼 얘는 MF 렌즈입니다. 이게 수동으로 이게 조리개를 이게 수동 조리개 그리고 수동 뭐냐 이거 예, 줌링이 아니지 초점링 이건 단 초점 렌즈죠. 예. 자 16mm 2.0입니다. 조리개 이 16mm면 굉장히 화각이 넓죠. 다만 이게 풀프레임에 지원이 안 되고 크롭 센서용이기 때문에 16mm 화각이면 24mm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걸로 풍경 찍을 때는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요. 방치를 오래 해서 이게 고무가 열화가 시작이 됐네요. 원래 새까매야 되는데 하얗습니다. 좀 늘어나거나 망가질까봐 걱정인데 뭐 중고나라에서 예, 싸게 샀기 때문에 자 삼양 국산 자존심이죠. 소니 쪽에서는 굉장히 많이 쓰는데 캐논 쪽에서는 그렇게 반기지는 않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삼양은 원래 캐논은 네이티브 렌즈가 워낙에 잘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뭐 물론 비싼 것도 있지만은 아무튼 예 그렇습니다. 여기 밑에 있는 녀석 하나 더 볼까요? 뭐가 있나? 자 이것은 자 중고 사면서 딸려왔던 400D입니다. 400D 디직2를 쓰기 때문에 얘도 하여튼 그냥 생각보다 400D 시절에는 이게 좀 작은 녀석인데도 무거워요. 70D랑 비교해보면 얘보다 분명히 작거든요. 작은데 이게 무거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초창기에 이제 세 자리 숫자 캐논의 세 자리 숫자 이제 보급기 종들은 그 당시에 뭐 비쌌겠죠. 조금 비싼 편인데 아마 얘도 아마 9만엔 정도는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예. 아무튼 예, 조금 줄여보자. 이것을 자, 예. 디직2이기 때문에 얘도 액정이 좀 오래돼서 맛이 갔는데 색감이 그윽하게 좋아요. 이게 색감이 그윽하고 굉장히 그리고 셔터가 한번 찍어볼까. 이게 약간 기계음 같은 게 살짝 소리에 셔터에 소리가 나기 때문에 자 이 찌깅찌깅한 이 기계음이 약간 좀 옛날 틱하면서도 특이한 좀 맛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ISO 값이나 이런 게 좀 영역이 좀 어두워서 하여튼 좀 활용도가 좀 떨어지긴 한데 대신에 이제 카메라 배울 때 M 모드로 해서 연습하기는 굉장히 좋아요. 크기가 좀 작기 때문에 가끔 장난감으로 씁니다. 예. 자 위로 넘어가 볼까요? 제 수동 아이고 자 바디들이 몇 개 더 나오네요. 좀 봅시다. 자 이거는 뭐냐면 중고 거래하면서 렌즈가 구형 렌즈가 딸려 있는데 이것도 EF 렌즈이기 때문에 쓸 수가 있어 가지고 렌즈 사면서 딸려왔습니다. 이게 레벨 XS라 돼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일단 뭐 이 카메라 뭐 필름 카메라이기 때문에 당연히 풀프레임이겠죠. 예. 아무튼 뭐 구조가 뭐 거시기 한데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 마운트 자체가 EF고 접점 다 있죠. AF도 다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모드 다이얼도 여기 보면 M 모드, AV, TV, P 뭐 이 L 모드야? 뭐야? 이건
그리고 풀 오토 모드까지 있어요. 그냥 이거는 그냥 막 쓰기 좋을 것 같은 필름 카메라 뭐 인 것 같은데 그냥 뭐 떨거지로 굴러댕기고 있습니다. 네. 자, 그 다음 저의 최초 평생 처음으로 샀던 카메라가 450D였어요. 그래서 예전 생각에 이제 쓰다가 그냥 팔아버렸는데 예전 생각에 다시 구해보려고 샀다가 이게 쓰고 그날 받은 날 저녁에 몇번 찍었는데 에러 99인가 뭐 그게 떠가지고 아 이거 안 됩니다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래가지고 만지고 저치고 해다가 그냥 이 아저씨가 그냥 이건 그냥 놔둘 테니 돈 돌려드릴게요 이러면서 이게 번들렌즈랑 5만 원에 샀었는데 그냥 당신 하시라 그러면서 돈만 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얘만 덩그러니 남아 있습니다. 일단 상황 봐서 예, 배터리가 또 맛이 가버리더라고요. 얼마 안 썼는데 예, 배터리만 한번 구해가지고 좀 살릴 수 있으면 살리고 아니면 어쩔 수 없죠. 450D입니다. 깜찍이 우리 깜찍이. 제가 제일 처음에 썼던 카메라라서 좀 애착이 좀 가는 렌즈인데 아쉽게도 500D부터 동영상이 됐다는 조금만 기다렸으면 예. 그리고 캐논 자 이거는 100D 사면서 딸려왔던 건데 100D는 처분했고요. 이제 저의 변태 렌즈 그러니까 색상을 완성시키기 위한 저의 첫 번째 예, 변태 색깔 렌즈입니다. 잠시만요. 자, 이거 2470 렌즈 옛날 구형 이제 구게륵의 이 후드가 왕후드예요. 이게 안에 털도 돼 있고 좀 비쌀 겁니다. 얘 한 5만 원 넘어갈 텐데 6만 원 돈을 이거를 이제 얘가 줌을 하면 이렇게 많이 튀어나오는데 이 튀어나온 영역을 다 그냥 커버해 버리죠. 얘를 끼면 아예 그냥 여기를 탁탁 쳐도 관계없을 정도로 이게 튀어나오는 게 보이지도 않아요. 자, 이게 구게륵의 이제 옛날 그 구게륵의 그 뭐랄까 그냥 이렇게 왕후드 끼고 빨간 줄 있으면 아 구게륵이다 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 왕후드가 이 구게륵의 특징이었죠. 이렇게 이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일단 이거 넘기고 자, 이 40mm 1.8 아 40mm 1.8이 아니고 2.8이죠. 40mm 2.8 이제 고정 조리개 맞죠? F2.8 40mm. 자, 저의 변태 색상이 완성이 됐습니다. 이 크기도 작고 이제 풀프레임에 끼면 이게 40mm니까 60mm 정도 화각이 나오니까 인물용 뭐 스냅샷 뭐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화질은 많이 떨어지진 않아요. 뭐 쓸만은 해요. 다만 이제 이거 낄 바에는 이제 점사 50mm 점사를 보통 끼죠. 그냥 재미삼아 가끔 자리를 거의 안 차지하기 때문에 이것만 한번 이제 옆에 공간이 남으면 이제 들고 다니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뭐 해드릴 거 저희 풀 장비 한번 봅시다. 자, 캐논 크롬용 렌즈들 STM 렌즈죠. 아, 얘도 있었구나. 어디 처박혀 있나 했다. 네. 자, 이건 나중에 보고. 자, 캐논 크롬용 렌즈. 자, 예전에 제가 동영상에 올렸던 1018 렌즈입니다. 풍경용 렌즈이고 환산하면 1635에 가까운 맞나요? 1527. 네. 1527인데 거의 뭐 1635에 가까운 그런 영역을 보여주고 뭐 엄청 구경은 뭐 풍경이다 보니 역시나 넓고 이게 화각이 이제 넓게 잡히는 거라 후드는 거의 필수라고 하더라고요. 후드가 캐논 정품 비싸서 조금 일단 호환 후드를 샀는데 후지입니다. 예, 역시나 가격 겁나 싸요. 25만 원? 이 새거 한 30만 원돈할 텐데 맞나 보자. 아, 20만 원대 후반 정도 가겠습니다. 새거가 이제 굉장히 쓸모가 자주는 안 쓰는데 풍경 찍을 때는 대단히 요긴하게 쓸수 있다. 그리고 뭐 조리개 값이 가변이긴 해도 이게 풍경 렌즈가 원래 이제 굉장히 비싼데 얘는 작게 싸게 나왔어요. 4.5에서 5.6으로 좀 어둡긴 한데 뭐 풍경용으로 쓴다면야 별 그게 없습니다. 자, 이 렌즈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그 캐논의 STM 렌즈들 이제 리뉴얼 돼가지고 예전에 이제 STM 렌즈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할 때
이 기본 이제 뭐라 그럴까? 번들 렌즈 바로 위에 급. 그러니까 185면 얘는 5에서 250이니까 이게 크롭 센서용으로는 EFS죠. EFS 스몰 이제 스몰 센서를 지원하는 EFS 렌즈가 이게 나올 때는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얘 디캡이 어디 갔냐? 아무튼 얘 얘가 하여튼 잘 나와가지고 이게 제가 썼을 때는 굉장히 뭐랄까 활용도가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마운트가 플라스틱임에도 그냥 플라스틱이지만 좀 싸게 나온 이제 장점이 있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스텝핑 모터가 들어있어서 조용하면서도 조금 빨랐어요. 거기다가 0.85면 줌렌즈 치고는 괜찮아서 활용도가 대단히 높았어요. 풍경이나 꽃대기 찍을 때도 좋았고, 그리고 인물 찍을 때도 아웃포커싱 꽤나 이제 줌 영역이 꽤나 넓어서 좋았습니다. 네. 디캡 어디 갔냐? 네. 디캡이 어딘지 모르겠네. 아무튼 예. 뭐 들어가지도 않는 것 같은데. 아, EFS라서 안 꽂히는구나. 네, 일단 예. 자, 이거. 네, 이거 갑시다. 자, 이제 저의 마지막 캐논 렌즈입니다. 네. 자, 28에 105. 원래 24에서 시작하는데 얘는 좀 싸골틱한 그런 렌즈인데. 이게 조리개 고정이 아니고 얘도 가변일 거예요. 조리개가 3.5에서 4.5. 거기다가 105, 28, 105. 요즘 이제 24, 105로 조리개 4짜리 여행용 렌즈라 그래야 되나? 뭐 올라운드죠, 거의. 105mm면 어느 정도 망원도 되죠. 일단 이거가 여행용 렌즈로 뭐 쓸만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또 사연이 있어요, 제가. 아, 미쳐버립니다, 아주. 이거 같은 경우, 잘 보시면 약간 먼지 같은 게 여기 살짝 보이죠, 여기. 여기 보일 거예요. 이게 먼지가 아니고 손자국 같은 약간 얼룩인데, 얘가 처음 받았을 때좀 삐리해가지고 뜯어가지고 좀 닦아보려고 열어봤는데, 아뭐 풀었는데 이상하게 가버린 바람에 도저히 조립할 수가 없어가지고 한석달 정도 처박아 놨었어요. 석 달이 아니지, 5개월 정도 거의 처박아 놨었는데, 아 인생 숙제다 생각하고 있다가 어느 일요일 날 갑자기 미쳐가지고 얘를 다시 조립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 4시간 정도 만에 어떻게 자리를 잡고 어디에 뭐가 들어갔는지 다시 한 다음에 야 조립을 했죠. 그런데 잘다 이제 잘 닦았어요. 내부도 잘 닦았는데 대물렌즈 내부에 이쪽 앞쪽에 이게 와 미쳐버린다. 이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얘도 팔지도 못하고 갖고만 있다. 그리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게 뒷캡이 EFS 렌즈라서 안 꽂히네요. 이거는 꽂히겠다. 그렇죠. 들어갔네. 일단 자 이것들도 뒤로 좀 가고. 자 이제 캐논 렌즈들은 다 정리가 됐습니다. 저의 캐논 렌즈들은 자 그리고 다른 저의 서브바디들이라 그래요. 집게다시 스페셜 갑니다. 자 아까 봤던 소니 넥스죠. 이건 구형 번들이어서 이렇게 이제 파워 줌 이제 그런 건 없고 그냥 손으로 이렇게 돌려 찍는 건데, 얘 같은 경우도 좀 초기 이제 넥스라서 셔터음이 좀 뭐라 그럴까 뻑뻑거린다 그래야 되나? 아무튼 얘 스위블이죠. 소리도 좀 이상하고 속도도 좀 느려요. 이게 미러리스인데 같은 APS-C 센서를 씀에도 불구하고 이게 좀 성능이, 그러니까 이미지가 똑바로 나와야 되는데 APS-C 센서면 이제 일반 크롭하고 거의 같은 건데, 아 이게 성능이 구립니다. 예. 이 웃긴 거는 이 렌즈는 또잘 나왔어요. 번들이 또 얘는 또 선명하게 좀잘 찍히는데 바디 자체가 조금 뭐지? 왠지 좀 모자라요. 이제 성능이 일반 400D나 이런 애들하고 센서가 거의 이런 애들하고 똑같으면 이게 성능이 그 정도 나와야 되는데 왠지 좀 모자라요. 이제 초창기에 소니의 한계였는데, 아무튼 뭐 크기 때문에 이제 올림푸스 펜을 발라버리죠. 어쩌다 보니 렌즈 없이 바디만 한개또또 딸려와가지고 렌즈는 팔아먹고 얘만 또 하나 더 남았고, 자 한번 다른 거 잠깐 봅시다. 올림푸스 펜 올림푸스 펜이 너무 먼데 있는 관계로
올리브스 팬은 이제 못 보여드릴 것 같네요.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자, 여기에 있는 아버지의 카메라를 한 번만 더 봅시다. 이거는 79년도인가? 이제 아버지가 저희나 애기들, 우리 이제 형과 저를 찍으려고 저는 형님하고 같이 있었는데 같이 자랐죠. 예. 자, 올림푸스 아버지의 카메라입니다. 자, 이게 오래된 올림푸스입니다. 오래돼서 렌즈 내부가 조금 뿌옇더라고요. 그래도 전형적인 이제 이 당시에 유행했던 이제 미놀타 모양이라 그래야 되나? 이제 프리즘이 위에 있고 이제 SLR 렌즈이긴 한데 이 타이머라 그러나? 이게 ISO 컨트롤러인가? 이 특이한 게좀 달려 있어요. 얘 같은 경우 모양이 되게 현란한데 상태 뭐 준수하고요. 아직까지 어디 뭐 찍어 먹은 데 없이 훌륭합니다. 이게 어떻게 안 빠지더라? 이게 옆을 눌러야지 이렇게 돌아가던데. 일단 이렇습니다. 미로도 깔끔하고 내부 청소하고 솜 이거 아 솜이 달아나 버렸나? 아 여기 경화대가 없구나. 여기 솜이 있어야 되는데 없네요. 이거 오래 쓰면 깨지겠다. 일단 손을 좀본 다음에 써야 되겠습니다. 일단 솜이 날라가 버렸네요. 여기 스펀지 솜이라가 아니라 스펀지. 예. 그리고 이건 배터리를 넣어야지 작동하더라고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안 움직여. 아무튼 대단히 예쁜 예, 카메라예요. 아, 예. 일단 저희 아버지의 카메라. 이렇게 집에서 그냥 처박혀 있던 진짜 장롱에 처박혀 있던 카메라인데 버리기 전에 제가 챙겨놨죠. 예. 아버지의 카메라 올림푸스. 예, 그리고 한개안 보여드린 게 있네요. 저 시그마가 아니지. 탑론 렌즈입니다. 자자자자자 넓게 볼까 이제. 예. 이제 탑론 렌즈 한번 봐야죠. 이게 이걸 빼먹었네. 짜자자 슈퍼 줌 렌즈. 야 이거 미친다 이거. 이게 지금 작아 보이죠? 겁나 큽니다. 아, 자 이거를 보자. 40mm 팬케이크하고 비교해 볼까요? 네, 보이십니까? 몇 배인지. 네, 일단 조금 키워보자. 예. 자 이게 탑론 렌즈고 이 후드를 끼고. 야, 이 왕후드 제대로 왕후드다 얘는. 자, 후드를 끼고 자 조금 줄여볼까요? 이게 줌을 이제 이게 줌 이제 무거워서 얘는 줌 잠금 장치가 있더라고요. 요거 락 버튼 보이죠? 락을 이렇게 하고 이제 돌리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600mm까지 되는데 이 미친 존재감 이거 대포라고도 할수 있겠죠? 대포는 원래 단렌즈를 얘기하는데 대포만큼 큽니다 얘도. 그리고 이게 일반 저거 뭐라 그러나 요즘 많이 쓰는 플레이트에 바로 걸수 있게 돼 있고 뭐 불소 코팅인가 하여튼 뭐 안티 무슨 코팅 돼 있어서 물이나 이제 더러운 거에 뭐 굉장히 강하다 뭐 그렇겠죠. 뭐 조류 촬영용이긴 하겠죠. 조류나 스포츠용인데 모두도 세 가지가 있어요. 이제 뭐 패닝용 뭐 일반용 그리고 이미지 우선 뭐 이런 모드가 있고 VC면 이제 이미지 스테빌라이즈 온 오프 그리고 AF MF 선택에 이것도 초점 거리를 조정해서 이제 줌 속도를 좀 조절할 수 있다. 그리 보면 됩니다. 거리계 창이 여기 보이는데 그냥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무게가 그래도 2kg가 안될 거예요. 꽤나 그래도 600mm 정도 되면 무게가 굉장히 무거운데 제 알기로 비슷한 류의 시그마 렌즈가 있는데 걔는 더 이제 얘보단 성능이 좋긴 한데 가격도 좀한돈 100만 원더 비싸고 얘 같은 경우에는 140만 원그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역시나 중고 당근 마켓에서 진짜 싸게 시세보다 한20 정도 싸게 구입을 했거든요. 아 진짜 크다. 여하튼 이거 해가지고 6D랑 같이 네, 조류를 좀 찍으러 나가보고 싶은데. 그리고 탐론이 물건을 좀잘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거의 장점은 네, 이거 보시다시피 이게 액션 뭐 락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퀵 락이라 그러나 하여튼 이게 있어가지고 이거를 줌 영역을 어느 정도 고정한 상태에서 이게 줌링이 흘러내리버렸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빡빡하긴 한데 이게 놔두면 원래 이 상태에서는 스르륵 스르륵 이렇게 풀려버려요. 이렇게 약간씩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접었을 때는 락 버튼이 있고 이거 안 흘러내리게 딱 잡아주는 건데, 중간에 만약에 사용 중에 이렇게 락을 완전히 걸 수는, 이게 접힌 상태에서만 락이 걸리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중간 아니면 끝에서 락을 이렇게 걸어버리는 아주 굉장히 쓸모있는 기능이에요. 이 기능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아주 러블리한 렌즈입니다. 너무 무겁고 이걸 끼면, 마운트하면 이게 이 후드까지 끼면 거의 뭐 진짜 대포 수준으로 커지기 때문에 잠깐 들고 돌아가 당겨봤는데, 얘는 핸들드로 쓰기 애매한 그 무게이기 때문에 무게 자체가 심각하지는 않은데 아 참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이걸로 인물 찍어도 꽤나 배경날림 좋더라고요. 조리개가 5.6포트 시작하지만 예, 5.6에서 조리개 5에서 6.3이군요. 그래도 얘는 쓸만하던데. 네. 일단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샤담 때리고 그 들려볼까요? 하여튼 저의 렌즈들 한번 모아놓고 해봤습니다. 네. 올림푸스 펜 쪽은 일단 손대지 않고 정리를 해야 되겠네요. 네. 일단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좋은 하루 되십시오. 황군이었습니다. 빠빠이.